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추가 부양책 협상과 주요 경제 지표, 기업 실적 그리고 대선 관련 소식을 주시한 가운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유일하게 0.1% 내려 28,33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주간으로도 4주 만에 0.95% 하락 전환했고요. S&P500과 나스닥은 0.3%씩 올랐지만 주간으론 S&P500은 0.53% 하락, 나스닥은 1% 넘게 내리면서 5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금요일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대선 이전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대한 이견이 여전하다고 토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지연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탓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선 전에 합의가 가능하다는 기조는 이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길 바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공방이 오간 가운데 이날 발표한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 시장에 상승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서비스업 PMI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20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고요. 제조업 PMI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도 11개 중 9개가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 넘게 오르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주간으로도 2%가 올라서 11개 업종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IT와 에너지 업종은 하락했는데요. 주간으로는 IT 업종이 2% 내려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의 매출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가 내렸고요. 엔비디아와 AMD가 2에서 3% 올라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다만 니콜라의 경우는 주간 15%가 올랐습니다. 빵주 중에선 애플이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는 4% 상승이고요. 페이스북은 주간 7% 상승, 넷플릭스는 7% 내려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 수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에서 빠른 속도로 산유량이 늘어나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양대 원유 주간으로는 2% 넘게 내렸습니다. WTI 39달러, 브렌트유는 41달러 선에 한 주 마무리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가치를 주시한 가운데 보합선에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은 0.03% 상승, 주간으론 0.1% 하락해서 190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추가 부양책 기대감 속에 0.2% 내렸습니다. 주간 변동폭은 마이너스 0.98%고요. 92.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13,000달러 선에 안착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